자, 투투용법, 그 다음에 인업투도용법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요. 이게 이번 기말고사 범위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완성시키면 I'm too tired to climb up the mountai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석하면 내가 어떻다? 너무 피곤하다. 그렇죠? 뭐 하기에는 그 산을 등산하기에는 산을 올라가기에 너무 피곤하다 라는 얘기고요. 좀 이따가 얘랑 같은 의미를 만들어 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해보라 했는데요. B는 다 해보라 했고 얘는 바로 즉석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일단 enough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enough가 답이 아닌 얘가 답이 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enough가 지금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 어순상 안 돼요. enough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충분한이란 뜻으로 쓰여야 되겠다. 충분히란 뜻으로 쓰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라는 뜻으로 써 부사로서 사용돼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어찌시라도 했죠. 어찌. 왜냐하면 여기에 얘가 할 일이 tired 라는 형용사를 꾸며줘야 돼. 어찌 어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부사로서는 어디에 가져와야 된다 했냐면 뒤로 가져와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어순상 안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를 또 얘기하라면 뭐 내용상으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피곤하다라는 말과 산을 올라가다라는 말은 피곤해서 이 행동을 한단 말이다 못한단 말이다 할 수가 없다. 이 속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can't가 또는 not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어울리지 않고 어순상 문법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은 완성시키면 어떻게 됐다? Julia is torn up to be a fashion model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하면 줄리아가 어떻다? 어찌 어떻다? 충분히 키 크다 했습니까? 뭐 하기에? 패션 모델이 되기에 줄리아는 패션 모델 될 만큼 충분히 키가 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에 2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1번에서 enough가 답이 안 되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순상 안 됩니다. 2가 올 수 있는 위치는 이 위치입니다. 어찌 어떻다 라고 할 때 얘는 enough처럼 이상한 녀석이 아니고 정상적인 녀석이야. Julia is too tall.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키가 큰,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답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내용상 키 큰 것과 모델이 되는 건 자연스럽죠. 그렇죠? 키가 크면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속에는 뭐가 보이지 않는다? 될 수가 없다. 뭐 can't라, can't be라든지 not이라든지 어쨌든 여기에는 피곤하니까 클라이머블 못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not이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키가 크면 이거 이 속에 not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내용상.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어순상 tall enough, enough tall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enough가 부사일 때는 어찌 어떤 시 뒤에 가서 fast enough, tall enough 이렇게 어순상 뒤로 가줘야 된다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완성하면 어떻게 됐다? Do you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 겠죠. 그래서 ask for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든가요? 요청하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ask 물어보다 또는 뭐 요청하다 이런 뜻인데 ask for 하면 요청하다. 그래서 같은 말은 이제 어휘도 많이 알아둬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말은 뭐가 있다? request가 있습니다. request help 도움을 요청하다. ask for help request help 여기에 help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서 도움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너는 글을 잘하냐 이 말이죠. 어찌 잘하냐? 충분히 잘하냐? 충분히 잘 글을 알고 있니? 뭐 할 만큼? 도움을 요청할 만큼. 됐습니까? 잘 알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이 속에 not의 의미가 들어갈 수가 없죠. 됐습니까? 너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큼 잘 알고 있니? 그래서 well enough, 충분히 잘 이란 표현은 어순상 well enough
오케이. 그 다음에 shy의 뜻이 수줍어 하느니죠. 그렇죠. 그럼 반대말 찾아봤더니 뭐가 있던가요? confident? 그렇죠. confident 가능하죠. confident. confident의 뜻은 자신감 있느니죠. 오케이. 이것도 괜찮은데요. 더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 outgoing 이란 말이 있습니다. outgoing. 외향적인 이란 뜻입니다. 외향적인. 규진이하고 반대되는 거죠. 규진이 매우 샤이샤이한 친구인데 outgoing. shy. 내성적인 수줍어하는 outgoing. 나서기 좋아하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순상 답은 too shy가 맞겠죠. 어찌 어떤을 얘 같으면 뒤로 가야 되는데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해서 완성하면 the young girl is too shy. 그 절 어린 여자애가 너무 어떻다? 수줍어한다. To say anything 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young girl은 too shy합니다. 뭐하기에는 to say anything 어떤 말을 하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이 녀석도 형광펜이네. 뭐 선생님들마다 하는 스타일은 다르긴 한데 썸과 애니를 잠깐만 간단하게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썸에 대해서 얘기하면 썸은 이렇게 쓰입니다. I have some friends.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썸은 썸은 이런 거 하고도 안 친하고요. 또 뭐 하고도 안 친해? 얘하고도 안 친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애니는 정반대입니다. 애니는 오히려 뭐가 애니는 썸은 그러니까 썸은 의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안 쓰인단 말이야. 그리고 부정문에서도 안 쓰인단 말입니다. 반대로 애니는 거꾸로 뭐 하는 말이나 묻는 말이나 또는 not이 있는 문장에 사용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경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친구가 좀 있어 라는 표현은 I have some friends죠. 근데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I don't have, 나 집어넣었다, some friends.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not이 들어가는 순간 얘가 뭐로 바꿔줘야 된다? any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너는 친구가 좀 있니? 라고 묻는 표현도 do you have some friends가 아니고 any friends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는 둘이 같은 의미입니다. 약간의 몇몇의 이런 뜻이고 some 뒤에는 some book books money 두 가지가 가능하죠. 뭐하고 some books와 some money 됐습니까? 그 말은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수형이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쓸 수 있는 수량 형용사란 말이야. any도 똑같고요. 문법적으로 any books any money do you have any money? 라고 하잖아요. 너 돈 좀 있니? 할 때 그래서 not이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얘도 any로 바뀌고 묻는 문장이니까 do you have some friends 하면 안 된다가 일반적인 규칙이야. 근데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 중1 때 뭘 만나본 적 있냐면요 do you want some coffee? 오케이. 대아파트에서 이런 거 만난 적 있고 그때 대아파트 제목이 뭐였냐면 권유악이라 그랬어. 자, 선생님 배운 대로 하면 썸은 묻는 문장이나 또는 낫이 있는 문장에 안 쓴다 그랬는데 이거 묻는 문장인데 왜 썸이에요? 라고 물으면 이거는 예외적 경우로 어떤 상황에서 묻는 문장에서 썸을 쓸 수 있다 그랬냐면 어떤 대답을 기대할 때 yes라는 대답을 기대할 때 yes라고 대답해라 라고 은근슬쩍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압력을 넣고 싶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A가 Do you have some coffee? 라고 하는 순간 A는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냐면 우리 집에 너한테 줄 거는 커피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내가 커피를 권했을 때 커피를 마신다고 하든지 아니면 엿다 대고 아니 나는 오렌지 주스 먹고 싶은데 이런 대답은 하지 말라라는 의미란 말이야.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걸 보고 권유하는 의문문에서 some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그 교재에는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do you have some coffee? do you want some coffee?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커피 먹겠다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하든지 둘 중 하나 대답을 하라라는 의미로 묻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sub을 쓴다 라고 얘기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이 얘기 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위에 설명할 때 배웠으니까 이거는 해오란 얘기는 안 했지만 바로 해보겠습니다. 4번부터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the young girl is, 자, 그래서 그 여자애는 매우 수줍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르게 이제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다른 방법을 하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매우 수줍어합니다라는 표현은 The young girl is so shy. 그래서 that 그 다음에 she 하면서 얘도 쳐다봤죠? is 쳐다봤죠? that she can't say anything. 됐습니까? 자, 위에 문장에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any는 뭐고 어떻거나 어떨 때 쓰는 게 정상이라고, not이 들어있거나 묻는 문장에 쓰는 게 정상이라 그랬죠. 근데 위에 교재에 있는 문장에 the young girl is too shy to say anything 할 때 not이 있습니까? 없죠. 묻습니까? 묻지 않죠. 그러면 not도 없고 묻지도 않기 때문에 얘를 어떤 애들은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답시고 이거 something 해야 됩니다. 여기 속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something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한테 뭐라고 대답해 주면 되고, 야 같은 문장 할 때 여기 뭐 보입니까? can't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고,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가서 됐습니까? 여기에 사실은 not이 있어. 이 문장 어딘가에 not이 있다고. 그게 어디에 not이 들어있어? 바로 이 to 속에 not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이 to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면서 to가 너무란 뜻일 때 긍정적이라 했어? 부정적이라 했어? 부정적이라 했죠. 그 말은 to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이겁니다. 이 안에 not이 숨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쓰는 게 정상이다? any를 쓰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도 같은 문장 분석해보면 너는 알고 있냐 이런 거죠. 누구를? 힘을. 어찌? Do you know him? 어찌? So well. 그렇죠. 그래서 that Do you know him so well? that 여기에 ask for help는 누가 하는 거야? you. 그렇죠. you가 하는 거죠. that you ask for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까? 못 하겠냐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냐는 얘기니까 that you can ask for help. do you know him so well? 너는 그를 매우 잘 알고 있니? 그래서 너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well enough가 뭐가 되고 있어? so well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구문? so that 구문. 됐습니까? 너는 그를 매우 잘하니 그래서 너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2번 문장 같은 표현은 Julia is Julia is 뭐? 그렇죠. 줄리아가 매우 키가 크다 이 의미를 만들 차례죠. Julia is so tall. 그래서 that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못 된다는 얘기야? 될 수 있다니까 she can be a fashion model. 됐습니까? Julia is so tall. 줄리아는 매우 키가 큽니다. 그래서 she can be, could가 아닌 이유는 얘가 얘기하고 있죠. 쿠드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얘기하고 있죠. 얘하고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는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am 나는 매우 피곤하다 그래서 이렇게 할 차례죠. 나는 매우 피곤하다 I am so tired 그래서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쳐다봤죠? 얘 쳐다보다라는 이유는 can을 쓸 거냐 could를 쓸 거냐죠. can을 쓸 거죠. 근데 여기에 너무 피곤한 게 부정적이니까 can이야 can't야. 그래서 I can't climb up the mounta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I'm so tired that I can't climb up the mountain. 그래서 나는 올라갈 수가 없다. 이 that의 뜻이 뭐라고? 그래서 란 뜻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의 종류 중에서 네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 that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여기서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조사해오란 거. 자, reach가 닿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이런 뜻인데요. 구미, reach를 가지고 만약에 뭐 구미에 도착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미에 도착하다라는 표현은 reach 구미죠. 그쵸?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잠깐만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arrive in 구미죠. 둘 다 구미에 도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reach는 누구 같아? visit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rrive는 누구 같아? go 같죠. 오케이. 지금 방금 한 건 어떤 동사 중에서 전치사의 도움이 있어야지 뒤에 명사를 갖다 놓을 녀석도 있고 전치사가 있으면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visit Korea 라고 하잖아요. visit Korea 하고 같은 표현이 뭐가 될 수 있어? go to Korea 됐습니까? 그걸 보고 얘들은 타동사라 그러고요 얘들을 보고는 자동사라고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이미 배웠나?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reach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reach 뒤에는 전치사가 오면 안 돼요. 반대로 arrive는 전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은 reach의 뜻은 어디 어디에 닿다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라는 뜻으로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해리가 어떻다? 너무 어리다. 뭐 하기에는? 결혼하기에는. 좀 이따 만들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이 밧줄은 어떻게? 그 어찌 어떻다? 충분히 길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닿을 수 있다 없다? 닿을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없다? 결혼할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누가? 나의 할머니는 왜? 너무 나이가 많다. 됐습니까? 뭐 하기에는? 더 빠르게 걷기에는. 됐습니까? 자, 영어스럽게 해석한 거예요. 얘랑 조금 다르게 한 것들은.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보면 Harry is too young. 뭐 하기에는? To get married. 같은 표현이 Harry is so young. 그래서 that 한번 길어봤자 he is 쳐다봤죠. Can't get marri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충분히 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his rope is enough long 하면 되겠죠. 그쵸? enough long 하고 딱밤 맞으면 되겠죠. long enough enough는 어찌 쉬일 때 뒤로 가야 된다 했어. this rope is long enough 어찌 어떻다고요? 충분히 길다고요. enough 쓸 때 옷은 주의하라 했습니다. 뭐 할 만큼 to reach there this rope is long enough to reach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은 this rope is 매우 길다 so long 한 다음에 that을 썼죠. that 뒤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누구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that, it 하고 시제 확인했죠. 그쵸? It can reach there.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This rope is so long. 매우 길다. That. 그래서 it can reach there. 그것은 거기에 닿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That 뒤에 it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어요? reach there를 누가 하는지를 알아야지 이 부분을 만들 수 있어. 왜?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말은 주어랑 동사가 꼭 필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정답은 My grandmother is too old. 뭐 하기에는 to walk fast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My grandmother is too old to walk faster. 그러면 같은 표현은 My grandmother is so old that she is 찾아봤죠? Can't walk fa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무 나이가 든 게 walk faster에게 not을 던져줬습니다. not, not를 집어던졌어. 그래서 can't죠. 아이고 미안. 여기 she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That she can't walk faster.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빠르게 걸으실 수가 없다.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was였다면 여기에 was였다면 여기도 was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 can't는 뭐로 바뀌어야 된다? couldn't로 바뀌어줘야 되겠는 거. 시제일지도 조심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사해오라는 거는 이제 clear가 왜 안 되느냐인데요. clear는 무슨 시입니까? 어떤 시죠? 그쵸? 뜻은 뭐 맑은, 깨끗한 이란 뜻도 있지만 저기 내용상 오케이. 어떤 명확한 이란 뜻으로 사용됐죠. 근데 clearly의 뜻은 명확하게 라는 뜻으로써 얘가 하는 일이 think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죠. 어찌 생각하답니까? 어떤 생각하답니까? 어찌 생각한다? 명확하게 생각한다. 제대로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써 뭐가 필요한 자리다.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clear가 오면 안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He's too upset. 그가 어떻다? 너무 화가 난다죠. 그렇습니까? He's too angry. He's too upset. 뭐 하기에는 명확하게 제대로 생각하기에는 됐습니까? 그가 제대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화가 난 상태다.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비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는 매우 화가 납니다. 이러면 되겠네요. He is so upset that he is 쳐다봤으니까 can't think clearly. 그래서 그는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bed is warming up. 그래서 이 침대가 어떻다? 어찌 어떻다? 충분히 따뜻하다. 뭐 하기엔? 자기에는 됐습니까? 이 침대는 잠자기에 충분히 따뜻해. 됐습니까? 날씨가 추운 겨울인 모양이죠. 그럼 같은 표현은 This bed is so warm that 그래서 I can sleep in it. 됐습니까? It은 뭐 대신 왔다? The bed. That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 완벽한 문장. 다른 말로 해서 뭐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명사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in 뒤에 명사가 빠져 있죠. In the bed 해야 되는데 This bed is so warm that I can sleep in the bed. 됐습니까? 그래서 이 출제자가 틀렸고요. 이거 시험 문제 작년에도 나왔어. 여러분들 선배 이게 난이도가 제일 투투용법, 인업투두용법을 쏘댈 구문으로 바꿀 때
어떤 것을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위에 문장은 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은 몇 번만 나와야 돼? 한 번만 나와줘야만 맞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여기에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접속사가 왔으니까 절이 와야 되고, 그 절은 뭔가 명사가 빠져 있으면 절대로 오히려 틀리는, 반대로 틀리는 문장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떻다? 너무 어리다. 뭐 하기에는? 그 책을 이해하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그는 어떻다? 그는 충분히 친절했었다. 뭐 할 만큼? 내 가방을 들어줄 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의 시제부터 챙겨야죠. 그래서 그녀가 너무 어려서, 그녀는 너무 어리다. 그 책을 이해하기에는. 네, 시제는 현재죠. 오케이. 그래서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그래서 she is too young. 뭐 하기에는? To understand the book. She is too young to understand the book. 같은 문장 바로 가보겠습니다. She is so young that she, 시제 챙겨야죠? Can't understand the boo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내 가방을 들어줄기 만큼 충분히 친절했다. 시제는? 그러니까 he was kind enough. 뭐라고요? Kind enough. 뭐 할 만큼? To carry my bag. 오케이. 들어준다 했으니까 뭐 이거 대신에 to lift. 이건 좀 이상하고요. carry가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To carry my bag. 이거 말고 딴 거 안 돼요? 없습니까? 오케이. 그럼 바로 같은 문장 가겠습니다. He was so kind. 그가 매우 친절했습니다. That he could. 내가 이걸 보고 싶었죠. He could carry my bag. 됐습니까? 시제를 챙기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거의 주요 문법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해주고. 너 올리드 가져왔냐? 안 가져왔어? 안 가져도 돼. 내가 가져오란 말 안 했으니까 내 잘못이지. 의미상의 주어하고 마무리가 되는구나. 그러면 너 단어 했어 안 했어? 삼과 덜했어? 얼마나 덜했는데? 아, 이거 설명이 좀 긴데, 하, 이거 어떡할까.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여태까지는, 이게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여러분 새롭게 배우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전까지는 뭘 배웠냐면은, 뭘 배웠다? 문법상의 주어였어. 문법상의 주어이자 의미상의 주어였던 거. 됐습니까? 그럼 문법상의 주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comes here 이런 게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뭔가를 보고 문법상의 주어이며 또 의미상의 주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comes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 he라든지 뭐 she라든지 it이라든지 뭐 James라든지. 그쵸?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죠. 뭐 해석하면 그가 여기 온다, 그녀가, 그것이, 그 제임스가 여기 온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것들이 문법상의 주어이자 의미상의 주어였어.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앞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는 뭐 위험하지가 않아. 내가 그 수영장 뭐 깊이가 한 1.2m 정도 되는데, 그래서 뭐 사촌 동생이랑 같이 뭐 다 같이 여름에 물놀이 갔는데 나는 한 1.2m 정도 되는데 수영하는 거는 안 위험한데, 근데 사촌 동생이 키가 1m 조금 안 되는 애가 1.2m에서 수영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만 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야. 근데 사촌 동생을 쳐다보면서 여기다가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건 위험하다, 나는 괜찮은데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건 위험하다 라는 얘기를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얘 지우고, 그렇죠?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시네? 그렇죠? 그러면 원어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 거냐면 to swim here is dangerous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원어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자리에다 뭘 갖다 놓고 it is dangerous to swim here 이렇게 하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 위험합니다! 됐습니까? 뭐 하는 것은 to swim here,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괜찮은데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건 위험해 하고 싶으면 이 to 부정사 앞에 이 의미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 의미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뭐 여긴 설명을 위해서 뭐 그녀가로 바꿀게요. 그녀가 여기에서 수영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러면 뭐 이런 걸 넣을까 했어. 그럼 이런 걸 넣을 수가 없잖아. 이상하지, 그치? 분명히 얘는 어디에 있을 놈같이 생겼어. 얘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 있을 애처럼 생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얘를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으니까 얘한테 이 자리에다 어떤 짓을 하냐면 it is dangerous, 위험합니다. 누구로서는? 그녀로서는. 뭐하기에? 여기에서 수영하기에.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보고 to swim here를 누가 하는지 이 방법을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이 형태를 사용해서 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 밝히는 걸 보고 to 부정사, 이게 to 부정사잖아, to 부정사의 예를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위험하다! 누구로서는? 그녀로서는? 뭐 하는 게? 여기에서 수용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오케이? 자, 만약에 이런 표현도 한번 해볼까? 오케이. 일단 얘가 없다 치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맨날 사기 치나봐. 됐습니까? 맨날 돈 빌려주면 돈도 안 갖고 이러나봐. 됐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치자. 그러면 그에게 돈 빌려주다는 lend him 뭐 some money 할까요? some money 가 되는데, 얘를 는 것 하고 싶으면 얘가 빌려주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to lend in some money가 그에게 돈 빌려주는 것이고,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 foolish가 되겠죠. to lend in some money is foolish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주어가 너무 길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it is foolish, 멍청하다. 뭐가 멍청한데? to lend him some money 이렇게 한
했다 칩시다. 이러면 이제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다가 네가 그에게 돈 빌려주는 건 멍청한 짓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 이게 돈, 이 랜드 빌려주는 게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럴 때는 뭘 써야 되냐? of 힘을 써야 된대.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to 부정사 앞에 붙여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for 플러스 목적격과 of 플러스 목적격이 있는데 학생들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떤 경우에 for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of를 써야 되는지를 공부하기 힘들어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해줍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It is foolish of him to lend him some money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어떤 문장이 가능하냐. He is foolish. 그는 어떻다? 멍청하다. 뭐하다니 판단의 근거 to 부정사로 붙일 수 있죠. To lend him some money 하고 같은 문장이죠. 그쵸? 하지만 위의 문장을 볼까요? 위의 문장을 가지고 she is dangerous 라고 할 수. 자 she is dangerous 뭔 뜻인데 이거? 그녀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쵸? 자 여기에서 수용하는 게 위험한 거야 그녀가 위험한 거야? 여기서 수용하는 게 위험한 거지 그녀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녀석과 여기에 있는 형용사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쵸?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동이 멍청한 짓이기도 하지만 그 남자가 어떻다고 얘기해도 돼? 멍청하다고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형용사하고 이 녀석은 he is foolish라고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다 뭘 써야만 한다? of를 써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교재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to 부정사 행위의 주체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며 여기에서 수용한다 를 여기에서 수용하는 것 to swim here를 누가 하는지 밝히는 걸 보고 그녀가 여기서 수용하는 것 네가 여기에서 수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밝혀 놓은 걸 보고 to 부정사 앞에 뭔가를 붙였다고 해서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문법상 주어가 될 수는 없잖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to 부정사의 행위를 누가 하는지를 문장의 주어랑 다를 경우에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된다. 의미 뭐 문장의 주어? 문장의 주어 아까 전에 문장의 주어는 it이었잖아. 됐습니까? 문장의 주어는 it이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행동을 하는 사람 달라. 다를 경우에는 뭐 플러스 to 부정사 to do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데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에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해놓고 It is nice of you to help the boy. 어떻다? 착하다. nice의 뜻은 좋은 이란 뜻도 있지만 사람 보고는 착하다 착한 이란 뜻도 있죠. 착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그 남자아이를 도와주는 것은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야? 너는 착하구나. 착하다고 말하는 판단의 근거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뭐 하다니 그 남자아이를 도와주다니.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nice of you to help the boy는 뭐하고 똑같다? You 너는 착하다. 영어로 못합니까? You are nice. 뭐해서 to
help the boy 하고 똑같죠. 물론 투부정사의 용법은 달라집니다. 얘는 무슨 용법? 얘는 당연히 과주어 진주어니까 얘는 명사적 용법이죠. 근데 to 똑같이 생긴 to help the boy인데 you are nice 뒤에 있는 녀석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갑자기 누가 다짜고자 여러분들 보고 you are nice 이랬어. 야 너 착해 이랬어. 그럼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야? 이번엔 내가 왜 착한데? Why am I nice? 라고 묻겠죠. 그래서 똑같이 생겼지만 아까는 명사적 용법이고 지금은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죠. 판단의 근거라고 배웠어. 너는 어찌 어떤 사람이라고? To have the boy 해서 nice한 사람이라고요.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부사적 용법 배웠죠. 그러니까 용법은 물론 달라집니다만 You are nice. 넌 착해. 왜요? To help the boy 하다니. 할 수 있죠. 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고요? Of you를 써야지. For you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위에 This song is difficult for me to sing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떻대요? 어렵다. 누구로선? 나로선 뭐하기에? 부르기에. 그래서 sing 할 수 있대 못 하겠대. 그럼 여기 당연히 뭘 넣는 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 This song is . 이 노래가 어려운 게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적으로 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네. 그럼 This song is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This song is too difficult. 이 노래가 어떻다고요? 너무 어렵다고요. 누구로선? For me. 뭐 하기에? To sing. 부르기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이 자리에 비워놓고 for가 맞냐 of가 맞냐를 판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고르라 그랬어. 그럼 뭘 만들어봐? I am too difficult. 자, this song is too difficult for me to sing 이라는 내용 안에 I am too difficult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I am too difficult 가 뭔 뜻인데? 난 너무 어떤 인간이다? 어려운 사람이래요. 내가 어려운 거야. 노래 부르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이번엔. 그래서 뭘 써야 된다? Of me가 아니고 For me가 돼야 된다고요. 어? 투투용법이네? 그치? 그럼 내가 이제 뭐 하자 그러겠어요. 투투용법이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This song is so difficult that 그렇죠. For me를 쳐다보고 I를 소환하면 되는 거죠. I can't sing 하면 어디가 틀렸게? I can't sing the song.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I can't sing it.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명사가 한 군데도 빠지면 안 된다고요. 완벽한 문장. This song is so difficult. 그래서 여기에 for me, this song is too difficult for me to sing it. This song is so difficult that 여기 for me가 이번엔 문법상의 주어가 되고 있죠. 아까 for me는 의미상의 주어였는데. 자,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가? 자, 안 써볼게. This song is difficult for me to sing 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 This song is too difficult 뭐하기에 to sing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의미상의 주어를 안 밝혔어.
안 밝혔다는 얘기는 얘랑 같은 의미가 뭐가 된다는 얘기냐 하면 This song is so difficult that people can't sing it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뭐하기에? 부르기엔. 그럼 이게 적용되는 게 누구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굳이 여기다 for people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딴 사람은 잘 부르는데 나는 부르기가 어렵더라 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여기에 that I can't sing it이 for me to sing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의 필요성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밑에 문장도 볼까요? It is not easy. 어떻지가 않답니까? 쉽지가 않대죠. 누구로선? For Kate로선. 뭐하기에? To work out every day. Workout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여기에서의 뜻은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이 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헬스장 같은데 가서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거 그런 거 Workout이랍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 누구로선, 케이트로선, 뭐 하는 것이?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매일매일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운동하기가 케이트에게는 쉽지가 않다. 그럼 여기에 of 케이트가 아니고 for 케이트인 걸 증명해 보라 그러면, 케이트가 쉽지 않은 겁니까? 매일 운동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까? 케이트는 쉽지 않은 사람이야. 걔는 뭐 잘 안 넘어와. 사기치기 힘들어.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운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죠. 케이트 is not easy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of 케이트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라면 이렇게 you are nice 할 수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of 플러스 형용사를 쓴다 했으니까 넌 친절해. You are nice. 넌 착하다. You are nice. 그렇죠? wise의 뜻은 너는 현명하다. You are wise. 어떤 사람이 wise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너는 조심스럽다. 너는 세심하다. You're careful. 사람 보고 careful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Rude. 어떤 이야 이거? 무례한이죠. 무례한. You are rude. 너 무례하구나. 어떤 사람 보고 rude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You are foolish. 넌 어떻구나? 멍청하구나. 됐습니까? careful의 반대말은 뭐예요? careful의 반대말은? careless겠죠. 부주의한. 그렇죠? 그러니까 careless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It is careless of you to do tha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네가 그런 짓을 한 것은 부주의한 짓이다. It is careless but you of you. for you가 아니고 왜냐하면 you are careless가 되기 때문에. rude의 반대말은 뭐죠? 루드의 반대말은 polite죠. 그렇죠? 그럼 루드가 무례한이니까 polite는 공손한 예의 바른이겠죠. It is polite of you to say so 할 수 있단 말이야. It is polite of you to say so. 네가 그렇게 말한 건 공손한 일이야. 예의 바른 일이야. You are polite to say so. foolish의 반대말은 wise죠. 됐습니까? 사람 보고 뭐라 네가 어떻구나 그녀가 어떻구나 할 수 있을 때는 그럴 때는 but you, of you, of him, of her, of them을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의 생략 아까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행동될 때는 for people, for us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수용하는 건 괜찮은데 키가 30cm 밖에 안 되는 너 꼬맹이 너는 안 돼 이런 거 얘기할 때 It is dangerous for you to swim here.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한테 해당할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여러 태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배웠던 겁니다. 됐습니까? 요새 여기 뭐 요새 번집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꼬박꼬박 졸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조사해와야 될 거는 뭐 hard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뭔 뜻인지 알겠죠? 오케이. hard의 뜻을 최소한 뭐 세 가지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뜻을 좀 찾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왠지 2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This smartphone is too hard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 too hard 했으니까 내가 이거 문제풀이 할 때 뭔 소리 또 하겠죠 그치? 그쵸 문제풀이 할 때 뭔 소리 여기 2를 넣었잖아 야 그러니까 얘 이거 그것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쵸? 뭐래? 이런 분위기네요. 그 다음에 silly의 뜻이 뭔지 모르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silly랑 같은 뜻을 가진 말은 F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네 개 중에서 목적격 앞에 of를 쓴 경우에 같은 의미의 of 사용한 경우에 같은 의미의 문장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문장도 한번 뭐 써보든지 아니면 생각만 해도 생각해 오는 것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B는 문제 낸 사람이 뭐 좀 짜증나는데? 왜 이걸 다 써놨지? 나 같으면은 이런 거 얘들은 안 써놓겠어, 그치? 내가 이 책을 만들었으면 얘들은 안 써놓고 여기에다가 단, of 또는 for 중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이랬을 것 같죠 내가 책을 만들었으면 그쵸? 그러면 이제 나 나와 있으니까 왜 for를 써야 되고 왜 of를 써와야 되는지 내가 물어보면 선생님 이 문장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뭐 of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시험은 내가 통과하기 어려웠었다 오케이 그가 그 돈을 저축하다니 현명했다 그들이 내가 돌봐주다 3종 세트 알죠? 너는 3종 세트 알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연이는 아 지연이란다 동시에 이름 비슷한 사람이 두 명 들어왔고 지연이인가? 아닌데 뭐였더라 이름이 너랑 비슷한 시기에 너랑 이지까지 비슷한 아니 닭대가리 우리 새 친구 이름이 이다현이구나 맞다 그치 그치 어, 다현이 지가 아니고 다현이 이, 걔는 이지현이고 이다현이고 아따 오케이 그래서 다현이는 돌보다 3종 세트 처음 볼 테니까 알려주면 다음번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explanation이 보이는데 얘의 동사형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planation의 뜻이 설명이니까 설명하다가 뭔지 생각해보란 말인 거고요. 오케이. 규칙적으로 그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중요하다. 운동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그가 중요한 건지 뭐 네가 나에게 네 펜을 빌려도 나는 친절하다. 오케이 띠띠띠띠 돼 있고요 그래서 부정사 파트 설명은 일단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문제 풀이하고 올리드 꼭 챙기고 프린트물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프린트물로 내가 가져오라는 얘기를 깜빡하고 안 가는데. 자, 이제 본격적인 내신 대비 수업이 시작됩니다. 시험은 42일 정도 남았고요. 뿅. 자, 그러면 먼저 이름시 명사들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모여있고, 명사 파트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명사라면 이게 복수형, 단수형 어떻게 되는가, 셀 수 있나 없나 이런 거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 뭐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달라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이건 다 알죠? 아바탈. 그래서 뭐 나를 대신하는 어떤, 나를 상징하는 어떤 인물을 아바탈라고 얘기하고요. 오케이, 원래는 이제 힌두교에서 온 단어입니다. 힌두교에 뭐 신들이 뭐 이렇게 지상에, 지구에 자신을 대신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한 명씩 점재해두고 걔들을 아바타라고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죠. 뭐 보니까 한참 만에 2편이 곧 나오는 것 같던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뭐 우리로 치면은 민박집 같은 겁니다. 그니까 숙박시설이 뭐가 있다? B&B이고요. 뭐를 줄임말이다? Bed and Breakfast.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곳이 있다라는, 거기에 가면 잘 곳이 있고 뭐 할 것도 있다? 먹을 것도 준다. 이런 의미로써 B&B, Bed and Breakfast. 그래서 Commodity Facility입니다. Commodity Facility, 숙박시설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번지점프 하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명사 번지 점프 하면 동사처럼 쓰입니다. 번지 점핑 해야지 뭐가 될 수 있다? 명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학교는 college인데요. 뭐 college하고 비교할 만한 단어는 뭐가 있나요? University. 그렇죠. University가 있죠. 뭐 둘 다 하이스쿨을 graduate 한 다음에, graduate from high school 한 다음에 가는 장소인데, 둘 다 뭐 대학이라고 번역은 될 텐데, 차이점은 뭐 칼리지는 이제 단과 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금호 공대라 그러지 금호 대학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금호 공대 가서 피아노 전공할 순 없잖아.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칼리지라 합니다. 단과 대학. 반면에 뭐 서울대학교는 유니버시티죠. 뭐 거기 그러니까 모든 단과들이 다 모여, 칼리지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유니버시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 그 다음에 그림은 드로잉. 뭐 드로잉은 연필이라든지 한 가지 색깔로 이렇게 그리는 게 드로잉이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그림은 페인팅이라고 하죠. 뭐 그런 느낌적인 차이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복도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호그와트 나오는 그 뭐야 해리포터 영화 보면 뭐 양초들이 뭐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장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소, 그런 곳을 또 뭐라고 한다? 홀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마 내용 중에 그 얘기가 나올 거야 본문에. 여러분들 3과 본문까지 다 들어갔죠? 사과 한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삼과 뭐 영국에 사는 애가 뭐 스톤헨지 구경하러 가고 뭐 우리 집에, 우리 집 런던인데 뭐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고 뭐 이런 얘기. 본문 아직 안 들어갔어요? 삼과 본문 아직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너는? 오케이, 그 나오잖아 해리포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장소를 홀이라고 하고요. 뭐 복도란 뜻도 있습니다. 선생님 홀 구멍 아닙니까? 그러면 옛다 구멍 이러면 되겠죠. 이게 구멍이죠. 됐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기, 이런 영어로 뭐라 그런다? Journal 이라고 한다. Journal. Journal은 보통 이제 뭐 조금 약간 뭐랄까 좀 오피셜한 느낌이고. 오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뭐라고 한다? Diary 라고 하죠. Diary.
자, 다이어리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다이어리 하고 헷갈리기 쉬운 단어, 스펠링이 생긴 게 되게 비슷해갖고 헷갈리기 쉬운 단어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비교, 첫 번째는 diary가 있습니다. diary. 얘는 유제품의 란 뜻이야. 유제품. diary. 유제품이 뭐예요? 치즈, 요거트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diary라고 합니다. diary food. 그 다음에 하나 더 꼽자면 이 녀석 있겠네요. 오케이, 얘는 뭐예요? 얘는 daily죠. daily의 뜻은 매일매일, everyday의 뜻이죠. everyday, 매일매일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iary, diary, daily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journal, diary. 뭐 드로잉 저널 이런 게 아마 나올 거야. 본문에 드로잉 저널. 드로잉 저널 하면 뭐겠어요? 그림 얘기가 되겠죠?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고 간단한 그림 이런 거 추가되어 있는 일기를 보고 뭐라 그런다? 드로잉 저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순간은 moment. 됐습니까? 뭐 잠깐 동안이라고는 표현, 이걸 사용하면 for a moment 하면 되겠죠. 잠깐 동안은 뭐라고요? for a moment. 됐습니까? 그 순간에 하고 싶으면 at the mome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순간 at the moment. 잠깐 동안 for a moment. wait for me for a moment. 잠깐만 나 좀 기다려줘. okay, moment. moment하고 같은 말은 minute가 있는데, minute는 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짧은 시간도 minute라 합니다. minute는 1분, 2분 할 때도 쓰이지만 순간, 찰나, 짧은 시간 이란 뜻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물건, 사물을 보고 뭐라 그런다? object라 그러죠. object. 자, object에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좀 골치 썩이는 단어인데요. 그 이유는 얘가 명사로서는 물건, 사물이란 뜻인데 얘가 동사로도 쓰이는데 이 동사의 뜻이 명사의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보여. 그래서 얘를 object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 돼버리냐면 반대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발음에 따라서 물건, 사물이란 뜻도 되고 반대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물건, 사물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T로 시작하는 thing이죠. 됐습니까? thing.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뭐 문법 설명할 때 가끔씩 뭐 이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I like 뭐 her 이런 거 써놓고 여기에다 S, 여기다가 V, 여기다가 O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subject, 이게 verb, 얘가 object의 첫 글자를 딴 건데, 그래서 object는 무슨 뜻도 있다? 목적어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목적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뭐 본문에서는 물건, 사물. 됐습니까? 그래서 셀수 있고 하나 있으면 an object 하겠죠. object 하면 복수형 될 거고요. 오케이. 지금까지 셀수 없는 명사가 얘는 셀 수가 없네. 그쵸? 어떤 행위니까. 그 다음에 a college, a drawing, a hall, a journal, a moment, an object, an avatar, avatar zoo. 오케이. 셀 수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 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유자는 own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wner.
그 다음에 소유하다 자기 자신의 이란 뜻의 own이고요. 자기 자신의 이란 뜻일 때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소유하다 할 때는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뭐 자기 자신의 이란 뜻으로 쓰이는 예는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My own room. 그래서 이 뜻으로 쓰였을 때는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다? 소유격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방 이런 뜻으로써. 오케이. 자기 자신의란 뜻으로 쓰일 때는 뭐 어순이 my own room, his own room, his own object. 그 남자 자신의 목표 뭐 이런 뜻으로.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고 소유하다라는 뜻에 동사의 뜻이 있으니까 그 뒤에 er, 동사 뒤에 er 붙이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죠. owner, own owner. 오케이. 그 다음에 접시 그릇은 plate라고 하면 되겠고요. 뭐 셀 수 있는 명사들입니다. an owner, owners, a plate, plate 할 수 있는 녀석들이고요. 그 다음에 초상화는 영어로 뭐라 그런다? portrait라고 그러겠죠. portrait. 사람의 얼굴을 그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portrait. 됐습니까? 그러면 그림의 종류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사람 얼굴 그린 건 portrait라고 하고 그 다음에 풍경을 그린 건 풍경화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 추가의 풍경화는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풍경화는 landscape라 그러죠. landscape. land 하면 땅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죠. scape는 풍경 이런 뜻이고 경치 landscape. 그 다음에 풍경화가 있고 그 다음에 초상화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정물화가 있죠. 저 정물화는 영어로 뭐라 하냐? still life라고 합니다. still life. still의 뜻이 뭐 여러분들이 still 알고 있는 still의 뜻은 여전히 아직도 라는 뜻으로 물론 알고 있겠지만 그건 1번 뜻이고 무슨 뜻도 있냐면 가만히 있는, 움직이지 않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형용사로서. 그러면 뭐 life는 뭐 일상생활 용품이란 뜻이죠. still life. 우리가 뭐 still life 그리면 뭐 과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필통, 연필, 필기구 이런 것들 쭉 올려놓고 뭐 가방 같은 거 올려놓고 그리잖아요. 그래서 still life, 정물화. 그림의 종류 중에 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portrait, landscape, still life 이런 것들이 있고 본문에 portrait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보통 이제 뭐 역사적인 장소 이런 데 가면 그 뭐 어떤 뭐 역사적인 장소를 유명하게 만드는데 여러 가지 contribute 공헌한 사람들의 portrait를 걸어두곤 하죠. 뭐 이 여기에 뭐 역대 뭐 처음 이조 총장이었던 사람 뭐 2대 총장 뭐 청와대 가도 뭐 역대 대통령들 포트레이트 이렇게 쭉 걸어놓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어떤 히스토리컬한 플레이스가 나오는 모양이죠. 여기 본문에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인 장소에 갔더니 뭐 페이머스한 사람들의 포트레이트가 걸려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절이나 사원은 템플이라고 하겠죠. 템플. 오케이. 그 중에서 이제 템플 중에서 템플 for Christian은 뭐라고 불러요? 템플 for Christians. 템플 for Christians를 보고는 뭐라고 불러요? 따로 Church라고 부르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기독교인을 위한 템플은 Church라고 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면 템플의 영영풀이에 뭐 어떤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템플의 영영풀이에 들어있을 만한 단어. God 이런 거 들어가겠죠. God, 그렇죠? 그 다음에 뭐 worship 이런 단어, 숭배하다 이런 단어 들어있겠죠. 됐습니까? portrait의 영영풀이에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portrait의 영영풀이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을 수 있나요? 뭐 painting 뭐 이런 말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person 이런 단어 들어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plate라는 단어의 영영풀이에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bowl? bowl은 종류가 다른데 plate하고는
플레이트는 shallow하고 bowl은 deep하잖아. food 이런 단어 당연히 들어있겠지. 플레이트에 영형풀이에 food 이런 거 당연히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쵸? 뭐 그 다음에 round shaped 뭐 이런 것도 들어있겠죠. round shaped가 뭔 뜻이겠어? round shaped. cone shaped가 뭐였어? cone shaped 원뿔 모양이었지. 그럼 round shaped는 뭐겠어? 둥근 모양이겠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dish 이런 것도 들어있을 수 있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ortrait, temple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 a portrait, portrait, a temple, temples 단수 복수 가능한 셀 수 있는 명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 여행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좀 짧게 갔다 오는 이런 느낌은 trip 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trip. 그 다음에 뭐 똑같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은 travel 이라고 하고요. travel은 동사로도 사용됩니다. 여행하다도 되고 여행도 되고요. 얘는 여행이란 뜻만 있고 뭐 trip 가지고 여행 가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뭐 take a trip 이렇게 쓰이죠. go for a trip 뭐 이러든지. 그 다음에 뭐 나온 김에 여행이란 단어 중에 이런 단어도 있죠. 뭐예요? journey죠. journey. journal 아니고요. journey. 이것도 여행이란 뜻입니다. journey는 약간 뭐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느낌의 여행이란 뜻에 달합니다. 뭐 trip, travel 뭐 이거 말고 또 t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 더 있네. 관광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tour라는 단어도 있죠. tour. 됐습니까? trip, travel, journey, tour. 선생님 뭐 여행이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여행이란 단어에 뭔가 좀 특별하고 여행의 종류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건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건 트립이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건 전이고 이렇게 좀 세분화 시켜 놓은 거예요. 말하다도 많잖아요. 네, 스피크도 있고 세이도 있고 토크도 있고 텔도 있고 멘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나오네요. 칼라지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진다? 유니버시티가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기예보는 뭐다? weather forecast죠. weather forecast. 그러면 우리가 forecast란 단어에 한번 집중해볼까? forecast는 동사 또는 명사로 사용돼서 명사로서는 예측. 그쵸? 동사로서는 예측하다겠죠. 됐습니까? 예측하다, 예측이란 뜻입니다. 보통 뭐 fortune teller들이 forecast를 하죠. 그렇죠? 그럼 fortune teller가 뭐겠어? 점쟁이겠죠. 됐습니까? fortune이 운, 행운이란 뜻이죠. fortune teller들이 뭐 해준다? future를 forecast 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weather forecast라는 단어의 영형풀이 안에는 뭐 어떤 단어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future, weather, condition 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 다음에 또 prediction 이런 것도 있겠죠? prediction이 뭐예요? 예측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rip, university, weather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들이고요. a trip, 그 다음에 a weather forecast 되겠고 weather forecast도 되고 universities, university의 복수형은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붙여서 universities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a university야, an university야? a university 해야 되겠죠. an umbrella야, a umbrella야? an umbrella죠. 자, 우리말에 유나, 요나, 야, 여 또는 여기에 있는 왜, 뭐, 워, 와 우리말에 모음이죠. 근데 영어에서는 모음이 아니야. 얘들 자음이야. 됐습니까? 영어의 모음은 빠진 거 있나? 얘 빠졌네. 이거밖에 없어. 됐습니까?
이거 없어요 아예 으 같은 건 소리값이 없어요 아예 얘들만 뭐다? 모음이다 짧은 짝대기 추가되거나 두 개가 붙어 있는 건 다 우리는 모음이지만 얘들은 자음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on umbrella죠 하지만 a universit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weather forecast가 되는 거야 on weather forecast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사들 쭉 살펴봤는데 오 뭐 거의 다 셀 수 있는 명사들 되게 많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시와 어찌 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ctually I like it 뭐 이렇게 쓰겠죠? 그쵸? 또는 I actually like it 이렇게 쓰겠죠? 그쵸? I actually like it 다음 뭐예요? I actually like it 나는 사실은 그걸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난 진짜로 그걸 좋아한다 I actually like it 그럼 actually는 무슨 시야? 어떤 시야? 어찌 시야? 부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찌 사실은 정말로 됐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란 뜻일 때 같은 말은 really가 있겠죠? actually는 뭐다? 형용사다 부사다? 어찌시 부사고 그럼 actually에서 뭘 뽑아낼 수 있냐? 실질적인, 진실인 이란 단어를 뽑아낼 수 있죠? 실질적인, 진실인 이란 단어는 뭐겠다? 뭐겠다? actual이겠죠, actual 그쵸? 그래서 actual은 품사가 어떤 시란 말이죠? actual 실질적인 그래서 actual test란 뭐예요? 실전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시험? 실질적인 시험 그래서 actual은 형용사고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된다 어떤 시에 ly 붙이면 일반적으로 부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ctual, actually I actually like it 어찌 좋아한다고? 어찌 좋아한다고? 사실은 좋아한다고 진짜로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찌 씨가 하는 일은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맞는다 했어 그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고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유명한은 뭐다? famous famous는 당연히 무슨 시? 어떤 시죠? famous person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portrait 되겠죠 famous person의 그림 portrait 물론 뭐 나를 그린 것도 portrait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world famous 하면서 맨날 BTS 예로 들겠죠 BTS is world famous 이러면 선생님 저는 이제 BTS 말고 다른 사람 좀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BTS 더 안 할게요 식상할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누구 is world famous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이 popular는 뭔 뜻이야? 인기 있는이죠 그럼 popular 하면 famous 한 걸까요? famous 하면 popular 할 수 있는 건가요? popular 하면 인기 있으면 famous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게 큰 개념이야? famous 그림 그리는 거 유명한 그렇죠 이게 더 큰 개념인 것 같네 그렇죠? 유명하긴 한데 사람들이 막 싫어해 뭐 강용 땡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아닌가? 강용 땡씨 잘 몰라? 알았어 그러면 뭐 윤석 땡씨라든지 아니면 문재 땡씨 이런 사람들은 어때?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유명하다 할 수 있어 일단은 얘들은 유명하지 그치? 그 안에 popular한 사람도 존재하는 거지 됐습니까?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famous 하기도 하고 popular 하기도 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을 famous 하다라고도 생각하고 popular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겠다, 싫어하는 사람이겠다? 좋아하는 사람이겠지. 됐습니까? 유명하고 인기도 있어. 됐습니까? 난 그 사람 좋아. 이럴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애들이 famous하고 popular를 너무 헷갈려 하더라고. 조금은 뭐 뭔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유명하게는 뭘까? 유명하게 famously 하면 되겠지 뭐. 됐습니까? famously 뭐 he once said famously like this. 그는 한때 유명하게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침내 결국에는 이란 뜻은 뭐다? finally 고요. finally는 어떨 때 쓰냐? 뭔가 결론 낼 때 쓰는 거겠죠 뭐. 됐습니까? 뭔가 마지막에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finally 나왔어. 그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겠죠. finally 읽으면서 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단 얘기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부분에 finally 당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은 at last. 됐습니까? at last도 있고 뭐야 넌 뭐야 저기 꺼져. at last도 있고 뭐도 있냐 하면 당연히 in the end 이런 것도 있겠죠. finally at last in the end 뭐 at the end 하기도 합니다. at the end finally at last. 그 다음에 lastly도 써요. lastly. 그래서 finally, at last, in the end, lastly는 전부 다 when이나 how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부사다. 그럼 finally가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이 생겼냐면 final도 있겠죠. 그럼 final test은 뭐야? final test. 여러분도 그 final test 치죠. 기말고사를 어떤 시험? final test. final은 형용사, finally는 부사. 됐습니까? final test. 어떤 테스트? 기말 시험, 마지막 시험. finally는 부사, 어찌시, final은 형용사. 오케이. 그 다음에 외국의 foreign이죠, foreign. 그쵸? 그러면 외국 사람 하고 싶으면 foreign people, person 이러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외국어 하고 싶으면 foreign language 하면 되겠죠. 어떤 language? foreign language. English is a foreign language for me 이러면 되겠죠. English is a foreign language. 영어는 뭐다? 어떤 언어다? 외국의 언어다. for me 나에게는. 됐습니까? okay. foreign은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다가 어떤 명사를 집어넣어서 외국의 사람들, foreign people, foreign languag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okay. 그 다음에 반대말은 뭐가 있다? domestic 있다. 됐습니까? 국내의 domestic, 외국의 foreign. 됐습니까? okay. 뭐 그러면 파인애플 같은 경우엔 파인애플 같은 경우엔 무슨 프루시아? 도메스틱 프루시아, 포린 프루시아? 포린 프루시죠. 애플은 도메스틱 프루시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한우를 영어로 하면 뭘까? 우리 입장에서 한우는 domestic beef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뭐 호주산, 뭐 미국산 먹지 마시고 웬만하면.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foreign beef겠죠. 됐습니까? foreign과 domestic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단어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냥 단어만 외워갖고는 잘 안되고 뭔가 다른 단어랑 관계 있는 단어랑 붙여서 암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외국어가 뭐라고요? foreign languag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축 파생어 하나 할 건데요. 외국인은 뭐겠어요? 외국인. 외국인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foreigner죠. foreigner. 외국인, 외국 사람.
He came from other country. He is a foreign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시 또 보이네요. 어떤 거대한 huge죠. huge. 됐습니까? huge stones 하면 거대한 바위들이겠죠. huge stones. 뭐 같은 말 되게 많아요. 얘는 뭐 같은 말이 너무 많은데 뭐 트럼프가 좋아하는 같은 말은 뭐 tremendous 이런 말 좋아하더군요. 그 친구는 tremendous 이런 단어도 있고요. 뭐 massive 이런 단어도 있고 많은데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에서 huge랑 뭐 같은 말로서 알아둬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은 giant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giant 고대한 giant huge 뭐 giant는 명사로서 거인이란 뜻도 있고요. 롯데 자이언츠 롯데 거인들 huge giant 거대한 gigantic 뭐 이런 단어도 있고요. 오케이 반대말은 small 그거보다 더 작은 느낌 T로 시작하는 tiny 이런 게 반대말이겠죠. 정말 작은 very small의 뜻입니다. very small. 오케이 그러면 huge의 영영풀이에는 뭐가 들어있겠다? 뭐 very large, 뭐 very big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디언이 보이는데 인디언 같은 경우엔 코리아랑 같은 급이야? 코리언이랑 같은 급이야? 코리언과 같은 뜻이죠. 같은 급이죠. 그러면 코리안에 갖고 있는 뜻이 세 가지 뜻이죠.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 인디언도 똑같겠네요. 그렇죠? 인도의, 인도인, 그리고 뭐? 인도어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근데 인도어는 사실은 뭐라 그래요? 힌디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인도의, 인도인이란 뜻이 있고 얘가 코리언과 같다면 얘가 파생어죠. 파생어. 얘의 코리아하고 같은 형태는 뭐예요? 인디아죠. 그니까 국가 명칭이고 국가 형용사형이고요. 인디아, 인디안, 코리아, 코리안. 오케이. 그러니까 국가, 국가 형용사형 중에서 이렇게 N 같은 거, 한국, 코리아, 코리안처럼 이런 N 붙인 애들도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SH 붙인 애들도 있고요. England, English, Scotland, Scottish 이런 식으로 C 붙인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Japan, Japanese처럼 SE 붙인 애들도 있고 China, Chinese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도의 음식 뭐 Indian food 이러면 되겠죠. 얘는 형용사라는 거. 그 다음에 실내에서 실내로는 영어로 뭐다? Indoors죠. Indoors. Indoor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얘는 형용사겠어? 부사겠어? 부사겠죠. When, where, how, why? 어디에서? 실내에서? 어디로? 실내로? 부사다. 그럼 반대말은? 반대말은? Outdoors. Outdoors. 됐습니까? 자, indoors, outdoors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런 단어도 본 적 있을걸? 뭐 이렇게 해볼까? Soccer is outdoor sport. 아 참, 여기 하나 붙여야 되냐? Soccer is an outdoor sport. 뭔 얘기야 이거? 축구는 실외 스포츠다. 그렇죠? 자, outdoor는 스포츠를 꾸며주네. 그럼 outdoor는 무슨 시야? 형용사죠. 됐습니까? 근데 outdoors 하니까 뭐가 됐어? 부사 됐죠. 됐습니까? 얘는 원래는 ly 붙이는데 outdoorly, indoorly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이거 분명히 그 어떤 문장 속에 부사로서의 indoors가 필요한 자리인데 살포시 뭘 빼놨냐? s를 빼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사기치는 인간들 니네 학교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쓸 자리인지. 이거 배드민턴으로 바꿔볼까? 배드민턴 is an indoor sport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ndoor, outdoor는 형용사고요. indoors, outdoors는 부사라는 거. 됐습니까? 어떤 스포츠? 배드민턴 is an indoors sport가 아니고 indoor sport. soccer is an outdoor sport. 어떤 스포츠? 실외의, 실내의. 네, s 붙이면 부사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중2 그리고 2학기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형용사 쓸 자리인지 부사 쓸 자리인지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문장 속에 여기는 clear로 와야 되고 여기는 clearly로 와야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네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신비한 하고 싶으면 mysterious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비한 물건 mysterious object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object라고? mysterious objec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sterious의 명사형이 보입니다. 명사형은 뭐다? mystery. 시험 문제에 뭐 나온 적 있냐? mystery story야? mysterious story야? mysterious story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story는 명사고 mystery가 mystery는 명사니까 story를 못 꾸며주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 형태로 스토리 앞에 와야 되겠죠. The story is 자 그래서 얘는 맞을 뻔 했는데 틀린 표현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 이야기가 불가사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를 맞게 해주는 방법 첫 번째는 뭐가 있다? The story is a mystery. 이렇게 해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또는 The story is mysterious. 이렇게 해도 같은 뜻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얘는 명사니까 명사답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 뒤에 오면 어떻다 되겠네. 됐습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미스테리어스는 마치 누구처럼 데인저러스처럼 뭐다? 형용사다. 그러니까 제발 얘를 쓰는 방법을 형용사답게 써라. 됐습니까? 그래서 신비로운 사건 하고 싶으면 미스테리어스 이벤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sterious object, the object is mysterious 이런 식으로 쓰든지 the object is a mystery 이렇게 명사답게 표현하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가 그냥 재미로 있는 게 아니야. 가만 보면 영어에서 내 뒤에 오는 거 명사야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the huge stones are mysterio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The huge stone, Stonehenge. Stonehenge 뭔지 혹시 알아요? Stonehenge. 너는 본문 나가서 Stonehenge 뭔지 알지? 아이고야, 스펠링을 잘못했네. 잘못해서 나온 거야.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영국에 가면. 본 적은 있죠? 이걸 뭐 스톤헨지라는데 The stones are mysterious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바위들이 The huge stones are mysteri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바깥에 외부에 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바깥에 외부에는 뭐다? outside고요. outside하고 같은 말 방금 우리가 살펴봤죠? out 도어야 outdoors야. 오케이. 자, 얘 outside의 뜻이 이런 뜻이래.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outside가 형용사란 얘기야, 부사란 말이야 란 말이고, 그럼 같은 말은 outdoors겠죠.
물론 outside는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Outside the house 이렇게도 쓰여요. 됐습니까? 근데 outside the house면 전치사로 쓰인 거고 go outside 이렇게 하면 부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은 뭐고? Perfect. Perfect고 완벽하게는? Perfect. Perfectly겠죠. 그래서 어찌 perfectly? 어떤 perfec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점을 뭐라고 그러겠어? 만점을 perfect score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만점이 뭐다? 완벽한 점수? perfect score. 어떤 score? perfect score. 오케이. perfect, 완벽한. 완벽한. 뭐 얘기할 거 없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인기 있는 popular. 인기 있게 popularly 하면 되겠죠. 여기다 그냥 ly만 붙이면 되고요. 발음은 조금 까다로 popularly. 그러니까 인기 있게 popularly. 인기 있는 popular.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꽤 상당히 quite죠. quite. 됐습니까? quite. 오케이. 비교 뭐겠어요? quite. i가 i 됐네. quite a to. 됐습니까? 얘는 조용한이죠. 형용사고요. 조용한 quiet. 조용하게 quietly. 얘는 quiet. i가 i 소리 났습니다. qu가 항상 내는 소리는 q 소리고요. i가 여기서 i가 됐어. 그 다음에 t가 t 소리 됐으니까 발음은 quite. quite. So, quiet가 지금 very랑 같은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very보다는 같은 말은 뭐가 있다? pretty랑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알아야죠. fairly가 있습니다. fairly. 꽤 상당히 라는 뜻으로 quite, pretty, fairly, very. 뭐 so도 있겠죠. 그러면 so도 가능. 비슷한 뜻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쓸 수 있겠죠. so, pretty, quite, very, fairly. 그리고 quite의 뜻이 꽤 상당이니까 이거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 quite cold 한 뭐야? quite cold. quite cold. 오늘 같은 날은 quite cold 하면 안 되겠네. It is quite hot today 하면 되겠죠. It is quite hot today. 그래서 어떻다고요? 꽤 덥다고요. 됐습니까? 자, pretty. pretty가 예쁜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지만 부사로서도 쓰이고요. 부사로서 어찌? 꽤. 됐습니까? It is pretty hot today 하면 오늘 예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꽤 덥다고 얘기한 거야. It's pretty hot today. It's pretty cold today. It's quite hot today. 꽤 상당히 라는 뜻을 가진다는 단어들이고요. quite는 부사야.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딴 거 붙인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얘 자체가 부사인데 왜 또 ly 또 붙입니까? 하지만 quiet는 ly 붙여서 quietly가 존재할 수 있겠고요. quietly의 뜻은 어찌 조용하게가 되겠죠. 됐습니까? quiet, quietly. he walked quietly. 됐습니까? the room is very quiet.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quite quiet. 뭔 뜻이야? 그는 꽤 조용하다. 됐습니까? He is quite quiet. 말장난 좀 쳐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얘 좀 지울게요. Fairly. 오케이.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란 뜻의 단어 scary가 있죠. scary. Scary, I am scary, the movie is scary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예요? I am scary. 그렇죠. 이름은 I am scary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은 I am scary가 아니고 the movie is scary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죠. 내가 이 얘기를 슬슬 왜 하고 있습니까? The movie is scary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 영화가 어떻다고 얘기한 거야? 무섭다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같은 말은 스케어링일까? 스케어들까? The movie is scaring이라 그래요. The movie is scared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같은 말은 뭐다? Scaring이다. 오케이. 지금 이제 뭔 얘기하는 거냐? Exciting movie를 보고 I am excited. ing형 형용사하고 ed형 형용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영화는 뭐라고도 하고 scary movie 또는 scaring movie라고 하겠죠. scary movie나 scaring movie를 보고 I am scared 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scary의 뜻은 결국 뭐다? 겁을 먹은 게 아니고요. 겁을 나도록 만드는 이란 뜻이란 말이야, scary의 뜻이. 됐습니까? scary movie를 보고 I am scared라고요. Exciting game이야? Excited game이야? 이 질문이야. 그쵸? 무슨 게임이야? Exciting game을 보고 I am excited. Scary는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무서움을 유발시키는 이란 뜻이야. 오케이. 어쨌든 얘들은 다 형용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단순한 이란 뜻의 단어는 뭐가 있고? Simple 있고 반대말은 complex, 복잡한이죠. 단순한, simple. 단순한 질문, simple question. 어려운 질문, complex question, hard question, difficult question. 왠지 얘랑 hard, difficult랑 막 통할 것 같고요. 오케이, simple이랑 뭐 hard, difficult가 똑같진 않지만 뭔가 비슷한 느낌이라면 그러면 simple과 비슷한 느낌의 단어는 모두 있겠다. complex가 왠지 hard나 difficult랑 비슷한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럼 simple이랑 통할 만한 단어는 뭐가 있겠다? easy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뜻은 조금은 다르지만 통하는 부분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단순하게는 뭘까? simply겠죠. simply. simple, simply. 어떤, 어찌. 어떤, 단순한, 어찌, 단순하게. simple, simply. 됐습니까? 어떤 시에 ly 붙이면 부사고요.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된다는 거. friend는 명사니까 friendly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죠. simple, simply. okay. easy, easily 하고 비슷하겠네요. simple, simply, easy, easily. 예, 그 다음에 전통적인이 보이네요. 그러면 전통적인 노래 traditional so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판소리 is a traditional Korean song music 이러면 되겠죠. 판소리 is a traditional Korean music. 됐습니까? 전통 한국 음악이 뭐라고요? traditional Korean music.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형이 보이네요. traditional의 명사형은 tradition. 됐습니까? We have to keep, we have to keep Korean tradition. 우리는 한국의 전통을 keep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엔 동사입니다. 동사. 오케이. 그래서 감탄하다. admi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dmire에 비슷한 말이 있죠. R로 시작하는 그쵸, respect죠. respect admire, respect. 그 다음에 admire의 명사형은 admiration 이겠죠. admiration 감탄, 경외. admiration, admire. 다음에 나타나다 appear. 됐습니까? 사라지다 disappear.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그렇죠? 뭐뭐처럼 like. 뭐뭐와는 달리
unlike. 좋아하다가 뭐라고요? like. 싫어하다는 dislike. 뭐뭐처럼 like. 뭐뭐와는 달리 unlike. 됐습니까? appear, disappear. dis가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 것도 있고, 뭐 un, on이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dis가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 건 또 뭐가 있나요? appear, disappear, cover, cover, discover. 몰라요? discover 뭐하다? 발견하다. 그렇죠? 그럼 cover는 숨기다겠죠. 가리다. 가리다, 숨기다, cover. 발견하다, discover. 맞습니까? appear, disappear. cover, discover. like, dislike. dis가 붙어서 반대말 만든 것도 쭉 모아놓고 이렇게 자꾸 자주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붙들다, 포착하다. capture. 그쵸? 그 순간을 붙잡아라. capture the moment 하면 되겠죠. capture the moment. drawing journal 쓰는 게 그거죠. drawing journal 하는 게 capture the moment 하는 행위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capture 비슷한 말은 catch. capt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create죠. create. create의 명사형 일단 사람 명사형은 뭐예요? 사람 명사형 creator 창조자죠. 그 다음에 행위 명사형은 creation 창조란 뜻이죠. creation create, creator, creation 창조자, 창조.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creative 창의적인, 창조적인, creative create 뭐 create의 기본 뜻은 make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make crea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결정하다 decide. decide는 누구처럼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목적으로서 어떤 형태의 동사를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다를 decide 뒤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가는 것을 거기에 가기로 결정하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decide to go there 밖에 안 된다고요. want to do 밖에 안 되듯이 decide to go there 됐습니까? want 쪽이다. What did you decide? I decided to go t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사형은 뭐예요? 명사형은 decision. decision. 결정. decide. decis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상하다, 기대하다 expect고요. 명사형은 기대, 예상 기대, 예상 expectation expectation, 기대 expect, expectation 그 다음에 expect는 누구처럼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I expect 내가 거기에 가는 걸 기대하면 내가 거기에 가는 건 언제 할 일이야? 미래에 할 일이겠죠. 그래서 expect는 누구처럼? want처럼, decide처럼, plan처럼 plan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 want to do 얘도 똑같이 목적으로서 얘처럼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을 목적으로 가진다. I expect to go there. I decide to go there. I want to go there. I plan to go there. I need to go there. I hope to go there. I wish to go there.
I 뭐라고요? I decide to go there. I expect to go there. I expect going there 하면 안 된다고요. I decide going there 하면 안 된다고요. I want to going there 하면 안 되잖아요. I want to go there. I expect to go there. I decide to go there. I plan to go there. I need to go there. I hope to go there. I wish to go there. 이렇게 한다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졸업하다. graduate. 됐습니까? 자, graduate는 조심해야 될 게 얘는 무엇 무엇을 졸업하다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요, graduate from을 써야만 돼. graduate from the college 이런 식으로. graduate from the college. 그러면 얘가 무엇 무엇을 졸업하다 할 때 graduate from으로만 써야만 된다. graduate the college, graduate the school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얘가 비짓 갔단 말이야? 고 갔단 말이야? 응? 얘가 누구 같은 성격이란 말이야? 얘가 비짓 갔단 얘기하는 거예요? 고 갔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가다? Go to school. 한국을 방문하다? 한국을 방문하다? Visit Korea. 그럼 얘가 고 갔단 말이야? 비짓 갔단 말이야? 고 같은 애라고요. 뒤에 명사를 가지고 싶으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graduate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graduate from 이렇게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graduate 뒤에 빈칸 해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됐습니까? graduate from the school, graduate from the college. 됐습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종종 출제되죠. graduate from 뭐뭐를 졸업하다가 뭐라고요? graduate from. 오케이. 그 다음 초대하다? invite. invent야? 발명하다냐 이놈아. 맨날 이거 보고 invent래. invite. 초대하다. 오케이. Okay. will you invite me to your party? 너는 나를 너의 파티에 초대해 줄 거니 Will you invite me to the party?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엄마야 넌 또 갑자기 왜 튀어나오고 난리야. 명사형은 invitation 초대 invitation invitation card 초대장 invite She invited me to her party. She gave me an invitation car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떠나다. 떠나다란 뜻도 있고요. 떠나다 출발하다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던가요? 두고 가다란 뜻도 있죠. 놓고 가다. 오케이. 그래서 서울을 떠나다 leave 서울 서울로 떠나다 한번 했죠 서울을 떠나다는 뭐라고요? leave 서울 서울로 떠나다는 뭐라고요? leave for 서울 서울에 있다가 딴 데 가는 건 뭐야? leave 서울 딴 데 있다가 서울로 가는 건 leave for 서울이라고요. 전치사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뜻이 완전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서울로 가게 되면 그쵸? 대학교를 서울로 만약에 가게 됐다 in 서울 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leave 서울인 거야? leave for 서울인 거야? leave for 서울인 거고 leave 구민 거야? leave for 구민 거야? leave 구미 해서 leave for 서울 하겠네요. 인 서울 하시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구미에 도착하다가 뭐라고요? 구미에 도착하다가 뭐라고요?
arrive 구미야, arrive in 구미야, arrive in 구미라고요. 그럼 arrive는 go 같다고, visit 같다고, go 같다고요. arrive in 구미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더라? arrive in 구미 대신 쓸 수 있는 게 R로 시작하는 거 가르쳐줬는데 reach 구미라고요. 구미에 도착하다, reach 구미, arrive in 구미.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ave의 3단 변신 leave, left, left. left가 무슨 뜻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 왼쪽이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left가 leave의 과거나 과거 분사인지 아니면 right의 반대말인지 됐습니까? 구분하셔야 되겠죠. leave, left, left. 오케이. 그 다음에 짐을 싸다 pack. 짐을 풀다 unpack. 나타나다 appear. 사라지다 disappear. 됐습니까? pack, unpack. 얘는 o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들고 있습니다. pack, unpa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다 한 단어로 하면 relax죠. relax. 그리고 한 단어 같은 말 rest고요. rest가 동사로도 이렇게 쓰이지만 명사로도 쓰이니까 뭐 같은 말은 이거 rest, relax나 rest를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다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뭐예요? take a rest. 이걸 많이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사실 relax하고 take a rest가 같은 뜻은 아닌데 조금 느낌은 다른데. 그러니까 relax 하면 긴장된 상태를 좀 풀어라라는 얘기고 take a rest나 rest는 좀 일하다가 잠깐 더 일하지 말고 잠깐 쉬어라 이런 뜻으로 조금 느낌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뜻으로 쓰이진 않아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애가 막 바짝 긴장해 있어. 그런 애한테는 take a rest라고 그랬어. relax라고 그러겠어. relax라고 그러겠죠. 그런 애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남아있다란 뜻의 remain인데요. remain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아, 문장의 형식을 설명하고 나서 이걸 하면 좋은데. 자, 일단 remain은 같은 말이 뭐냐 하면 stay하고 비슷한 뜻으로 거의 뭐 비슷하게 쓰입니다. 동의어 stay가 있고요. 자, remain하고 stay하고 설명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냥 stay에다 대고 이게 remain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자, 이 뒤에 뭐가 오는 경우가 있고 where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경우가 있다? 어떤 시가 오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그러면 stay나 remain 뒤에 where가 오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디 어디에 남아있다 라는 뜻이야. 어디 어디에 머물다야. 근데 remain이나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겠어요? Hey! Stay calm! Remain calm! 이랬어. 그러면 stay나 remai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그때 뜻은 어떤 상태를 뭐하다? 유지하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뭐 이걸 문장의 형식 할 때 많이 설명하는 건데 stay 뒤에 where가 오면 이건 1형식이 되는 거고요. stay나 remai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2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he stayed in the room 하면 그는 그 방에 뭐 했었다? 머물렀다. 뭐 remained 해도 상관없고요. 그는 그 방에 머물렀다 라는 뜻이고요. he remained 뭐 할까? he remained relaxed 할까? He remained relaxed 하면 relaxed의 뜻이 얘의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그쵸? 휴식을 취한 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그는 뭐 했다? 그는 휴식을 취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고요. He remained relaxed는 사실 뭐하고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냐? He was relaxed 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태이다.
어떤 상태를 근데 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시간을 보내다는 뭐고 spend고 spend의 3단변실은 뭐다? spend, spent, spent인데 자 spend는 사용방법을 좀 아셔야 되겠어요. spend의 사용방법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라 그러면서 내가 많이 설명하는데 spend는 사용방법이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spend a doing 이런 구조를 많이 씁니다. spend a doing. 그래서 예를 들어서 I가 뭐 했느냐 하면 I가 spent 해버렸는데 뭐 여기에는 뭔가 뭐 값진 거 귀중한 거 소중한 게 들어가는데요 뭐 my money나 my time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I spent my time 하지 뭐. I spent my time. 난 뭐 했다? 내 시간을 보냈다. 써버렸다. 그 다음에 여기에 doing이 오면 doing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뭐 하는데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I spent my time 뭐 할까? I spent my time playing the game 하면 내가 썼는데 뭘 썼냐면 시간을 썼어. 뭐 하는데? 게임 하는데. 됐습니까? 나는 게임 하는데 시간을 써버렸다. I spent my time playing the game. 됐습니까? 여기에 어떤 행동 하는데 뭔가를 써버리다 라 할 때 어떤 행동의 표현은 to do가 아니고 뭐로 해야 된다? doing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를 보고 뭐라 한다? spend a doing. spend a to do가 아니고 spend a doing의 문장의 구조로 쓴다. I spent my time 게임하는데 시간을 써버렸어요. So I regret. 그래서 나는 후회합니다.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지다 터치고요. 터치의 뜻은 무슨 뜻도 있냐면요. 감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 만지다 또는 감동시키다. The movie touched me. 그 영화가 나를 만졌다는 아니겠죠. 그 영화가 나를 감동시켰다. 그러면 터칭 무비일까? 터치드 무비일까? 터칭 무비죠. ing가 어떤 감정이 들도록 하는 이란 뜻이죠. 터칭 무비, 더 터칭 무비가 내가 터칭 무비를 봤어. 그러면 I am 터치드 됐습니까? 난 감동 받았으니까 ed형 써야 되겠죠. 오케이, 오늘 다는 못할 것 같네요. 저 phrases 수거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 10분 정도 오버됐는데 시작을 조금 늦게 했으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올리드 챙겨 그 프린트물 챙겨 다니고 됐습니까? 오늘 필기했는 거 거기 프린트물에 같이 뭐 그 끼워 놓든지 하세요. 시간 프린트 해놓고 한쪽밖에 못 나가네. 역시 나야.